풍선 땅 그린벨트 해제가 사업 첫 단추였던 부산시. 이번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다면 당장 내년 상반기에 센텀 2지구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 용역을 서둘러야 했습니다. 또 입주 희망 기업을 새로 조사하고 산단 규모도 확정해야 했습니다. 뿐만 아닙니다. 내년 하반기에는 센텀 2지구 예정지의 땅 매입과 보상 절차라는 더 큰 암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. 이런 부산시 당초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물거품. 전체적인 사업 차질까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연내에 됐었으면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한번 전체 사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맞추어서 좀 더 준비된 산단이 될 수 있도록. 이렇게 되자 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한지, 필요하다면 현 사업 예정지가 과연 적절한지, 시민사회단체는 풍산기업 특혜, 그리고 난개발 의혹의 중심에선 센텀 2지구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해운대 그 지역이 그 첨단 산업 용지로 적절한지 이 부분부터 정말 원점부터 다시 고민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한 번 없이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린 부산시. 센텀 2지구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, 그 첫 단추부터 꼬여 졸속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.